누황사 시작할게. 누황사는 갈래가 가사야. 가사가 뭐니? 가사는 시조가 길게 늘어진 거라고 생각하면 돼. 시조 매듭보, 사음보지. 사음보의 연속체야. 사음보의 연속체고, 사음보로 된이 시행이 길이가 제한 없이 쭉 있는 게 가사야. 사음보 연속체고, 가사는 조선 전기 가사하고, 조선 후기 가사가 차이가 있는데, 조선 전기 가사는 우리 자연 속에서 자연을 누리면서 자연 친화적인 내용을 얘기한 거 있지. 그걸 뭐라 그래? 강호가도라 그러지, 그지? 강호가도의 내용이나 아니면 임금에 대한 충성, 이런 얘기한 영군지정, 이런 내용들이 주라면, 자, 후기로 갈수록 굉장히 사실적이고 진솔한 감정을 노래하는 작품들이 많아졌거든. 그러면 이 누황사는 전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는 그 단계라 가지고 강호가도의 그 내용도 나오고, 그리고 가난한 삶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한 내용도 나온다. 누황사, 이 제목 자체가 뭐냐면 누추한 삶에 대한 노래, 이런 뜻이야. 삶에 대한 노래, 이런 뜻이라서 자신의 가난한 삶, 양반이야. 양반인데, 조선 후기에 이제 임진왜란이 끝난 뒤에 이제 굉장히 가난한 삶을 사는 거야. 그런 가난한 삶에 대해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했어. 사실적으로 묘사한 작품이고, 이제 볼게. 어리고 우월할 산, 이내 위에 돈이 없다. 어리석은 사람이 나 위에 나 외에 더 없을 거야. 내가 제일 어리석을 것 같아. 이 소리야. 어리고 옛날에 뭐라고? 어리석고 우월할 산, 세상 물정 모르는. 자, 모르는. 이내 우에 돈이 없다. 이내 우에 돈이 없다. 이건 나보다 더한 이가 없다. 내가 제일 어리석은 것 같다. 이 말이야. 기룡하복, 길하고 흉하고 하를 받고 복받고 안 좋고 안 좋고 이런 거야. 한알기 붙여두고 하늘에게 맡겨뒀대요. 그러면 기룡하복은 그냥 내 운명을 이렇게 하면 돼. 기룡하복, 내 운명을 복받고 잘 사는 거라든지 아니면 안 되는 거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하늘 기 붙여두고 하늘에 맡겨둔대요. 이게 무슨 말이야? 운명에 하늘에 맡겨두고 이건 자 하늘이 다 알아서 하는 일. 뭐복 받고 잘 사는 것도 하늘이 달렸고 내가 못 사는 것도 하늘이 달렸고 이거 이런 걸뭐 운명론적 세계관이라 그러지. 운명론적 세계관. 자, 누황 깊은 곳의 초막을 지어두고, 누황, 누추한 곳. 초막이래, 초막. 풀로 만든 집이지. 그러니까 초라한 집이다. 지어두고, 풍조 우속에 석은 딥이 습이 돼야. 근데 한자가 되게 많아가지고 해석이 어려워. 해석만 잘해도 거의 뭐 70%는 먹고 들어간다고 볼수 있어. 풍조 우속은 바람 부는 아침, 그리고 우속은 비 오는 저녁. 습은 딥이라는 것은, 자, 습은 딥이라는 것은 불에 잘안 붙는, 그 축축한 물기가 많은, 불이 잘안 붙는 집이야. 집이 습이 되어. 이 습은
섭이 되어 이 섭은 자 땔감 자 촉촉함 그런 집이 땔감이 되었어요. 땔감이 돼야 그럼 어떻게 불도 잘안 붙고 연기가 많이 나겠지. 그리고 또 불이 붙었다 그래도 어떡해요. 심은 후루룩 탔다 금방 탁 꺼져버리지, 그지? 그래서 그거 갖고 밥을 짓는 거야. 소홉죽 다돕, 아, 소홉밥 다돕죽. 초라한 음식이야. 초라한 음식에 연기도 하도알사. 이렇게 젖은 집으로 불을 떼니까 연기가 많지, 그지? 그래서 하다, 뭐, 많다지, 그지? 많이 난다. 왜? 이유는 마른 장작이 아니었어. 그래서 설딘 숭냉 빈 배를 쓸 뿐이로다. 드릭은 자, 어설프게 끌린 거야. 그래서 드릭은 숭령이 빈 배가 고픈데 그냥 슬쩍 여기만 그냥 배가 안 고플 정도만 요기를 한 것뿐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요거는 요기에 가난함을 나타내는 거지. 땔감도 제대로 없고요. 배를 배불리 먹을 만큼 밥도 많이 못 지었고요. 자. 생에 이러하다 장부 뜻을 옮길런가 내 생애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지만은 장부 뜻자 장부 뜻은 자 장부라 그랬으니까 몰락한 사대부네 몰락한 사대부의 그 뜻이다 뭐 그런 뭐 사대부로서의 그 마음가짐조차 없겠냐 있다는 거지. 안빈일념. 자, 가난해도 편안히 여기고 근심하지 않는 마음, 가난해도 편안히 여기고 근심하지 않는 마음. 안빈일념을 적을망정 품고 있어. 내가 이렇게 가난해도 나 그래도 양반이야, 사대부야. 그래서 그런 내 마음가짐, 장부로서 마음가짐이 왜 없겠어? 있어. 가난해도 내가 마음 편하게 여기고 이게 세상사에 이렇게 욕심 안 부리고 이렇게 살려는 마음 있어. 그런데 수의로 살려 하니 수의 옳은 일을 따르면서 자. 옳은 일을 따르며, 옳은 일을 따름. 살려하니, 날로조차 저하다. 날로조차 저하다. 저하다. 힘들다. 어렵다. 내가 이렇게 가난하지만 뜻은 분명히 세우고, 편안한 마음 갖고 살려고 하는데, 아, 너무 힘들다. 여기까지가요. 여기까지가. 자. 3단 구성, 뭐 학교에 따라서 4단 구성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또 본사 1, 2, 3, 4 조금 다르게 나뉠 수도 있으니까, 그건 내신일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 보고 해야겠지, 그치? 여기가 서사고요. 여기까지가 서사고. 자, 가난한 현실과 안빈낙도. 가난하지만 편안한 게 살려는 안빈낙도 신념 사이에서 지금 오는 괴리감 나 가난하지만 마음 편하게 진짜 강호 가도 즐기면서 살려고 하는데 이 가난이 날 이런 생각을 잡는다. 그래서 맞아 앞에 서사 보면 지금 내 운명 하늘에 맡겨놓고 가난한 가운데 편하게 살려고 하는데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그렇게 편안한 마음을 못 먹겠다는 소리를 하는 거지. 그 다음에 가을이 부족하던 가을은 원래 풍요로의 계절이잖아. 근데 부족해요. 가을이 부족해요. 부족하는 봄이라 봄은 그러면 봄은 더 가난하지, 그지? 봄이라 유여하며 풍족하겠는가? 가을이 부족한데 봄이 풍족하겠는가?
풍족하게 쓰며 주머니 비었거든. 주머니가 비어 있어. 그러니까 병이랑 당겨서 술병이랑 당겨서 약간 주머니 비었는데 술 한잔 하고 싶어도 마실 술이 없다. 이 말이지. 빈곤한 인생이 천지간 나뿐이랴. 기한이 절신하다. 기한은 자, 배고픔과 쥐고, 배고픔과 쥐가 절신하다, 절박하다고, 자, 절박하다고, 일단심 잊을는가, 잊을 것인가, 다 수리법 사용됐다, 그치? 위에도, 그치? 자, 일단심은 충성심, 변함없는 마음인데, 변함없는 마음인데 뭘 나타내느냐? 충성심. 내가 이렇게 가난하지만, 아주 가난하고, 절박하지만은 그래도 나라에 대한 충성심은 있다. 그래서 분이망신하야, 분이망신 대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잊음 이런 뜻이야. 대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잊음. 아야, 죽어야 말려 여겨. 죽고야 말리다 여겨. 자, 죽고야 말리다 여겨. 우탁우랑. 우탁우랑은 이거 군인들이 갖고 다니는 배낭이야. 군인의 배낭. 군인의. 군인의 배낭. 줌줌이 모아놓고, 자, 병과 오재에 감자심을 가져 있어. 임진왜란 참여한 걸 얘기하는 거야. 병과 오재는 임진왜란 5년. 임진왜란 5년에 감자심을 가져 있어. 감사심은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자, 병과 오재 감사실을 가져 있어. 이시섭혈하야 몇백전을 지내연고. 이시섭혈. 이런 것들이 힘들지, 그치? 죽음을 밟고, 시체를 밟는 거야. 죽음을 밟고, 시체를 밟고 다니면서 피를 건너감, 전쟁에 참여했단 소리야. 건너감, 몇백전을 지내연고, 많은 전투에 참여했단 소리고, 자, 많은 전투에 참여함. 요까지가, 자, 요까지가, 자, 본사 1이야, 본사 1. 본사 1이고, 임진왜란 때 각을 회상하는 거야. 임진왜란 때를 회상, 과거 회상이야. 자, 이거 봐봐. 나 가난해. 근데 나라에 대한 충성심은 갖고 있어. 그래서 나 임진왜란 5년을 참전했고, 여러 전쟁을 하면서 나라에 대한 충성심을 다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일신이 여가이사 일가를 돌아보랴. 내 한몸도 돌보기 힘든데, 내 한몸, 일신은 내 한몸이 여가이사. 결을이 있어. 있어요. 일가를 돌아보랴. 내 한몸이 내한번 돌볼 거리도 없는데 어떻게 일가 친척을 돌아보겠냐?
일로 장수. 노, 노비할 때 노자야. 일로 장수. 노비야, 노비. 노, 늙은 종. 자, 늙은 종은, 늙은 종이고, 노주분. 노주분은 늙은 주인. 자, 늙은 주인. 아이고. 자, 늙은 주인을 얘기하고, 잊었거든. 잊어버렸다. 이 말이 뭐야? 나이든 노비가 나를 무시한다는 거야. 가난하니까. 종조차 주인을 무시한다. 자, 그 다음 갈게요. 고여 충급을 어느 사이 생각하리. 자, 고여 충급은 봄이 왔음을 알리는 거야. 봄이 왔음을, 봄에 농사 지었다고. 자, 알림. 어느 사이 생각하랴. 늙은 종이, 농사는 나는 잘 모르잖아, 그지? 양반이니까 잘 몰라. 그래서 늙은 종이, 종이 이제 종들이 잘알거 아니야. 그래서 종들이, 봄이 왔으니까 지금 농사 지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 늙은 종이 주인을 무시해가지고, 가난하다고 무시해가지고, 그걸 얘기 안 해주는 거야. 자, 경당문노인달. 자, 늘다라 물알랑고, 밭갈길 경단문노. 밭갈길을 종에게 물음, 이런 뜻이야. 밭갈길을 종에게 물음. 근데,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 자, 누구한테, 종한테는 못 묻고, 이거 누구한테 물어보지? 그러면서 고민하는 거야. 궁경가색이 네 분인 줄 알리로라. 궁경가색은 몸소 농사 짓는 거. 이제 보니까 종은 농사 안 지을 것 같고, 몸소 농사 짓는 것이 네 분수인 줄 알리로라. 이거 뭐, 직접 농사 짓겠다. 뭐 종은 농사일 도와줄 것 같지도 않고, 봄이 왔다고 뭐 하라 소리도 안 하고, 그러니까 내가 직접 농사를 지어보겠다. 신야 경수와 녹사 경룡을 천타하리였건만은, 자, 요거는, 중국 고사를 인용한 거야. 은나라 이윤, 이런 사람하고, 자, 진나라, 이 사람들이 농사 짓다가 나중에 재상이 된 사람들이야. 진성의 고사를 인용해가지고, 이런 사람도 농사 짓다가 나중에 벗을 했다. 농사 인용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농사 짓다가 명재상이 되었다는 거야. 명재상이 된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농사 짓는 거 천한 것 아니지만, 이 뜻이야. 농사 짓는 게 천한 것은 아니지만, 천한 것은 아니지만, 아무로 갈고 달, 언해소로 갈로승고. 소가 없는 거야. 자, 몸소 농사를 짓고 싶지만, 몸소 농사를 고 싶지만 뭐가 없다고, 소가 없다고. 싶지만 농어자 소가 없어서 못 짓는다. 언해소로 갈로승고. 소가 없어 못 짓는다. 여기까지가 본사이고. 자, 소가 없어. 지금 고심하고 있는가? 소가 없어. 고심함. 한기 태심하야. 시절이 다 늦은 제. 한기 태심은 심한 가뭄이야.
너무 봄이 이제 가뭄, 우리 원래 우리가 봄 날씨가 조금 비가 잘안 와요. 심한 가뭄에 자, 시절은 농사철이 다 늦게 된 거야. 비가 안 와가지고 서주 높은 논에 잠깐 갠 널비에 비가 잠깐 온 거야. 여다 지나가다는 뜻이지. 자, 가물었는데 비가 살짝 온 거야. 그래서 도상 무원수를 밤만 깐데 혀두고. 자, 도상 무원수를 길이 흐르는 그는 없는 물이라는 뜻이야. 길이에 흐르는 그는 없는 물을 반만 깐데 어두고 반만큼 데어 두고 약간 살짝 물을 논에 물을 받아 놓는 거야. 자, 그래서 어떻게 소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소한적 두마하고 음섬이 하남 말삼 소 한번 빌려줄까? 소를 빌려주마하고. 자, 엉성이는 엉성하게 이웃한 사람이, 아유, 우리 소 한번 갖다 쓰세요.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거야. 그렇게 엉성하게 한 말씀, 친절호다 여긴 집에 다릅쓴 밤에 허이 허이 날아가서, 왜 다릅쓴 밤에 갈까요? 낮에는 창피해가지고 다릅쓴 학문에 가는 거야. 양반 체면 때문에. 자, 요거 양반 체면 때문에 밤에 간 거야. 허이 허둥지둥 이런 뜻이고, 허둥지둥 이제 찾아간 거야. 달아가서 구디 다담문 밖에 굳게 닫힌, 구디, 굳게 닫힌 문, 밖에, 어둑히 멀찍이 혼자 서서, 차마 말을 못하고, 혼자 서서, 큰 기침, 아, 미를 양부토록 한온 후에, 자, 말을 못하고, 자기 왔다고, 아함이 엠 하는 것을 오래도록 엠엠 이렇게 한 거야. 자, 여기는 자, 요 부분은 이거. 자, 요 부분은 선비로서의 의식을 아직 체면을 못 버린 거야. 선비로서의 의식을 버리지 못함. 지금 어떡해요? 자, 땅은 있는데, 농사 지을 수도 있어. 늙은 종이 농사 짓는 거안 가르쳐줘도 그래, 나 농사 그냥 내가 지을 거야. 이렇게 마음먹었는데 소가 없어. 소가 없는데다가 또 봄에 가물어. 근데 다행히 비가 잠깐 와가지고, 자, 갈 수가 있었어. 논밭을 갈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전에 한번 이웃 사람이, 우리 소 한번 갖다 쓰세요. 이말한 거야. 그래서 이제 소 빌리러 갔는데, 참아. 낮에도 못 가고 밤에 가가지고 또저소 빌리러 왔어 이 말도 못하고 밖에서가 멀찍이서가 자기 왔다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선비로서 의식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나와 있어. 근데 이제 그다음부터 아주 상세하게 대화처럼 나와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큰 따옴표 하자. 어화 기니신고 이러면서 요건 누구의 말? 자 소주인의 말. 아그 누십니까? 이러니까 염치없선 내옵나이다. 염치없지만 접니다. 이렇게 해봐. 자, 주인이면 주인의 말이고, 그리고 이건 하자의 말이고, 염치없지만 내옵니다. 초경은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야. 거의 대기 어찌 와 계신고, 초경이 거의 자 지났는데, 어찌 와 계신고, 이건 누구의 말이야?
이것도 주인의 말이지.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초주인, 연년에 이러하기, 연년에 매년. 자, 매년 이러하기 구차한 줄 알근만한 소엄산 궁가에 해엄만 왔습니다. 자, 네, 해마다 이러기에 진짜 내가 구차한 줄 안다. 근데 소없는 가난한 집이, 소없는 가난한 집, 가난한 집이 해엄, 근심, 생각. 근심 생각이야. 생각 많아 왔습니다. 이거 누구말 화자의 말이지. 자, 그러니까 공한이나 값이나 수엄직도 하다 만한 다만 어젯밤에 건너집 사람이 목 붉은 수기치를 옥점 깨구어내고 가디건 삼해주를 취하도록 그나거든 이러한 은혜로 은혜를 의 안에 갚을는고 하면서 지금 요것도 누구예요? 소주인의 말이고 공짜로라도 공짜나 이거 공짜나 자 갑을 쳤어 줘도 괜찮지만 어젯밤에 건너집 사람이 이 사람한테 빌려주기로 했다는 거야. 목붉은 수기치 꽁을 자, 기름에 구워내고, 갓익은 삼해주, 술이지, 술을 갖고 와서 취하도록 권해가지고 내가 이러한 은혜 어이 아니 갚으려고 그래서 내가 빌려주기로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치킨에 생맥 사갖고 와가지고 나한테 막 권해가지고 내가 먹어가지고 그 은혜 갚기 위해서 내가 그 집에 소를 빌려주겠다. 그래서 미안 너한테 못 빌려주겠어.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여기는 봐봐. 여기는 이렇게 자 대화를 그대로 인용했지. 대화를 인용해서 굉장히 사실적이고 생동감 넘치게 표현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 갈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 계속 이어진다. 여기 큰 다음 닫지 말고, 갚을농고 해가지고, 내일 주마하고 큰여야 하얗거든. 실나기 미편하니 사슬이 어려워야. 이러면서 여기가 이제, 자, 여기가 주인의 소주인의 요까지 말이다. 실약이 그렇게 하자. 내일 주마하고 약속을 했대요. 그래서 실약, 약속 어기기가 미편하니 편치 않으니 내 사슬이 어려라. 네 사슬이 어려라. 너 부탁 들어주기가 어렵다.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실이 그리하면 혈마 어이할고, 사실이 그러하면, 사실 이런데, 설마 어이할고,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면서, 헌머덕 숙이 쓰고, 이제 초라, 이제 이 사람이 소도 없고 가난하지만, 이게, 옷차림새도 굉장히 초라한 거야. 헌갓 숙이 쓰고, 숙여 쓰고, 자, 찌그러진 갓을 숙여 쓰고요. 측읍은 축이 없는 뒤축 없다. 뒤축 그러지, 그지? 축이 없는 집신에, 여긴 집신이야. 집신을 슬피슬피 물러나오니. 자, 굉장히 맥없이 돌아오는 모습이고요. 지금 못 빌렸지. 그래서 이제 힘이 하나도 없이 돌아오는 모습이야. 자, 풍채 적은 형용. 풍채가 키 이제 덩치가 작은 흑룡이 개 짖는 소리 개 짖을 뿐이래 개 짖는 소리가 들릴 뿐이로다. 이게 요 부분은 뭐냐면 자 외양 묘사로 하자의 외양 묘사지. 헌갓 쓰고요 뒤축 없는 치심 씻고요 그리고 몸집도 작고요. 그리고 막 개가 짖는 거야. 날무시해서 짖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외양묘사로 화자의 이축된 심리,
맞아요. 맞아요. 이축된 심리를 보여주고요. 심리 표현하고 있고, 개 짖는 소리가 들릴 뿐이래. 자, 이개 짖는 소리는 하자의 참담한 마음. 참담한 마음을 부각시켜주고 있고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본사 3이야. 소빌리로 갔다가 본사 3. 소빌리로 갔다가 못 빌리고 왔지, 그지? 소를 빌리로 갔다가 수모만 당하고 수모. 당하고 낙심한 거야, 낙심함. 와실에 들어가 날 잠이 와서 누워시라. 와실은요, 자, 달팽이 집 같이 작고 초라한, 와, 실 작고 초라한 집이야. 작고 초라한 집, 달팽이 집 같대요. 달팽이 집 같은, 그러면 굉장히 겸손한 표현이지. 겸손한 표현이고, 들어가, 달, 잠이 와서 누우시라. 잠이 와서 누웠겠는가? 잠이 와서 누워 있겠는가? 자, 북창 비교. 남자의 방이 북창이야. 남자의 방이 북창이고요. 여자의 방은, 우리 여자는 교방이라 그랬지. 북창 비기 앉아 새벽날 기다리니, 새벽이 오기를 새벽을 기다리니까 무정한 대성 오디세. 이내 하늘 도도다. 자, 오디세 소리가 막 들리는데 그게 더 한스럽게 들리는 거야. 자, 대성은 이내 하늘 도도로다. 그러면서 여기에 감정이입 시켰지. 자, 그래서 요거 오디세 이런 걸 뭐라 그래?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부각시켜주고 있지. 종조춘장. 자, 추창. 종조추창. 아침 내내, 종조 아침 내내, 추창, 서로 하다가, 서로 하다는 뜻이야. 먼 들을 바라보니, 즐기는 농가도, 자, 내가 즐거워졌던 농부가도 흥이 없어 들리려다. 흥이 없어 들린다. 참담한 심정으로 인해, 심정으로 인해 평소 즐기던 농가에도 흥을 느끼지 못하는 거야. 자, 세정 모란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르나다. 세정 이런 거야. 세상 물정. 모르는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른다. 아까 온저 소변한 변님도 좋으시고, 아까운 저 쟁기는 소변은 쟁기야, 쟁기. 쟁기는 벽보님도 도우시고,
날도 좋구나. 쟁기 날도 좋구나. 다시 응긴 묵은 박도 용이하게, 용익해, 쉽게. 관련만은 허당방벽에 쓸데없이 긁렸고야. 이게 이제 쟁기 날이 좋아가지고 소만 있으면 쟁기 딱 연결해가지고 막 쉽게 갈겠는데, 지금 허당방벽, 허당방벽은 빈집 벽 가운데, 빈집에 벽 가운데가 가운데에서 쓸데없이 걸렸다는 것이야. 걸려있다는 거야. 충경은 봄농사지. 충경은 봄농사. 봄농사는 끝났어, 이제. 소를 못 빌려야 끝난 것이야. 끝난 거야. 거의 그다. 후리치 던져두자. 강황궁 구원지 오래느니, 강황궁, 강호는, 이거 대유법이지. 대유법, 뭐, 부분 갖고 전체 나타내는 거. 강과 호수로 전체 나타내는 거, 대유법. 강호는 우리나라. 황궁을 구어요. 강황궁을 구원지도, 아, 우리나라인데. 아유, 무슨 소리. 자연. 대유법이고, 뭔 소리를 하는가. 자연이야, 자연. 강호 자연이야. 강가호수로 자연을 나타내고 있다. 강호한 꿈을 꾸었는지 오래르니, 자연 속에서 그냥 돛 닦으면서 사는 거. 그 꿈을 꾸었는지 오래르니, 구복이 위로하야.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 먹고 사는 것이 누가 되어, 누가 되어, 그것 때문에, 어저버 잊었도다, 잊었도다. 내가 먹고 사는 것만 아니면 그냥 자 강호가도 즐기면서 살겠는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 강호가도를 못 즐긴다는 거야. 천피기욕한데 녹축도 하도할사. 천피기욕, 기욕은 저 기슭의 물가를 볉은데, 녹축도 많기도 많구나. 야, 이거는 저 기슭의 물가를 보건대, 뭔데, 녹죽도 하도하사. 죽자, 이거 뭐야? 대나무잖아, 그지? 하다, 많다. 대나무가 많기도 많구나. 충경도 거의도다, 후유처, 아니구나. 유비군자들아, 낙대하나? 빌려쓰라. 유비군자들아, 교양 있는 선비들아. 선비들아, 낚대, 낚싯대. 낚싯대 한대 빌려쓰자. 이제, 자, 저기 보니까 대나무도 많고, 그래야. 자, 이제 나 이제 먹고 사는 걱정 안 할래. 그러면서 낚시 하나, 낚싯대 하나 빌려. 노화는 갈대꽃이야. 갈대꽃. 깊은 곳에 명월청풍 벗이 되어 바람과 달과 바람을 벗을 한대요. 자연치나 강호가드지, 그지? 벗이 되어 님자 없은 풍을 강산 절로절로 너그리라. 주인이 없는 우리 뭐 강산 이런 거는 자연은 누가 주인이라고 말할 수 없지. 주인이 없는 강산에서 절로절로 늙겠대. 자, 무심한 백구야. 무심한, 욕심 없는이야. 욕심 없는 백구는 흰갈매기. 흰갈매기 나오면 대부분 뭐라고? 무라일체. 무라일체. 자연과 내가 하나 되는 거. 오라 하며 말라 하랴. 자, 오라 하며 말라 하겠냐. 다툴이 없을 산. 다툴리 타툴리 아니고 다툴리. 없는 건 담은 인가 여기다. 내가 담은 인가 여긴가 하느라. 자연뿐인가? 아, 하노라. 그러니까 뭐야. 농사 지으려고 하는데 소도 없고 빌려갔는데도 못 빌리고. 그래서 쓸쓸하고, 아, 쓸쓸하고, 아니고. 그래서 더 서글픈 거야.
배고파가지고 밤을 꼬딱 새운 거야. 그리고 이제 마음을 정리한 거야. 그래, 없으면 없는 대로 뭐 자연 속에서 뭐 편하게 살지 뭐. 이렇게 마음 먹은 거야. 자, 여기는 자연 친화적 태도지, 그지? 자연 친화적 태도고요. 적 태도고, 여기까지. 자, 본사 5야. 자, 본사 5고. 뭐라고? 자연에 묻혀 늙어가기를, 자연에 묻혀 늙어가기를 소망하고 있다. 소망함. 그다음에 무상한 이 몸에 무슨 지치 있으리 만한. 자, 여기서부터 결사야. 두세 이런 반론을 다 무겨 던져두고 농사를 포기한 거야. 농사를 포기하고, 이 심은 죽이여, 없으면 국물 망쳐. 있으면 뭐, 이 죽이라도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고. 남의 것은 전혀 부러워 말라서 전혀 부러워 안겠어. 내 빈처, 내 가난한 걸, 가난을 갖다가, 스린 여겨, 싫게 여겨. 싫게 여겨. 손을 해다 물러가면, 에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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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이런다고 가난이 물러갈지도 않을 것이고, 남의 부귀, 불린 여겨, 부러워하여, 부러워하여, 손을 치다, 이렇게 오라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친다 해도 나 오랴.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지. 무슨 법? 비슷한 문장 구조, 대꾸법. 인간 은혜 일이 명밖에 상기하시리. 요게 주제지. 자, 아니야. 밑에 게 주제다. 인간 언어 일이 명밖에 상기하시리. 인간 언어 일이 명, 하늘의 명 밖에 있겠냐. 다 하늘의 뜻 안에 있다. 이게 뭐? 운명론적 세계관. 운명론적 세계관이고, 자, 선생님 잘못 말한 거. 이 비니무원. 비니무원. 요게 주제. 주제 단어야. 주제를 나타내는 가난하지만 원망하지 않는다. 원망하지 않는 것. 가난하지 원망하지 않는 것. 이게 주제고. 자, 내 생에 이러하되 서론 뜻은 없노매라. 내 생애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게 될 내가 팔자야. 그래서 난 다른 서러운 뜻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요게 또 중요한 단어지. 단사표음. 자, 단사표음은요. 한 등이의 밥. 한 등이의 밥. 한 사발에 한 바가지의 물을 얘기하는데, 뭐, 소박한. 소박함을 얘기하는 거지. 이도 좋기 여기로다. 이것도 난 좋게 여긴다. 자, 평생 한 뜻은 내가 평생에 뭐. 자, 여기 단사품도 좋게 여긴다. 이거는 가난하지만 즐겁게 산다. 안빈낙도 안분지족. 평생의 한 뜻은 옴포에는 엄놈에다. 이건 제가 선생님 동그라미 치는 거하고 세모하는 것은 동그라미와 세모는 뭐 한다? 대조된다, 지금 이거. 얘네는 대조되는 거야. 옴포는요, 부귀야, 부귀. 따뜻하고 배부른 거. 따뜻하고 배부른 거. 배부른 것이고, 부귀. 자, 모와 단사폼. 자, 단사폼하고 비니무원하고 빈천하고 대조된다. 태평천하에, 자, 뭐 하겠다는 거야. 이제 유교적인 그런 영분지장 이렇게 나온다. 충료를 일을 삼아 하형제, 형제와 친하게 지내고, 신붕어, 붕어는 친구야. 친구와 의리있게 지내고, 그 밖에 남은 일이야. 삼긴 대로 살려 놓아. 그만큼 나, 그 외의 일은 내가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게 살겠대. 이거 지금 내면한 건 뭐야? 유교의 돌이지, 그치? 지금 내면한 건 유교의 돌이고. 자, 중요하고 하형제나 형제간의 화목이고. 신부문은 친구간의 신이. 이거 다 유교적 관념들이지, 그치? 그 밖에 남은 일, 그 밖에 남은 일은, 자, 상기는 살렸다. 어떤 일일까? 그 밖에 남은 게. 온포겠지, 온포. 온포, 따뜻하고 배부른 거. 여기가, 뭐라고? 여기가 결사야. 여기가 결사고, 결사는 뭐? 빈이 무원하며, 자, 충료, 우에, 신의를 지향하고자 하는 거야. 지향하고자 함. 자, 여기까지 본문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난해. 가난한 걸 갖다가 옛날에는 이걸 사실적으로 안 나타냈는데 이제 전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는 작품이니까 굉장히 사실적으로 생생하게 대하체도 쓰면서 묘사를 했고, 그리고 가난한 거 어떻게, 이건 내 운명이야, 팔자야. 그러니까 나 어떻게 해요? 유교적인 돈을 지키면서 자연에서 자연치나 안빈낙도 안분지족하면서 그냥 살란다, 이 말 나는 거야. 우리 이제 뒤에 정리 한번 해보자. 갈래는 가사지. 가사 매듭보 사음보지. 사음보고요. 성격은요, 자, 전언적, 그리고 사색적, 여러가지 생각을 한다, 사색적. 자, 운율은 3, 4, 글자 수가 세 글자, 네 글자, 또는 네 글자, 네 글자, 사사조. 이건 글자 수야. 사음보의, 사음보의 연속체고. 연속체이고, 표현은. 자, 대꾸법. 이거, 고전은 대꾸법, 서리법은 안 나오는 거 없다. 그냥 기본으로 대꾸법, 서리법 나온다. 그리고 과장법, 열급법 이렇게 사용되었고, 제재는 자, 빈이 무원의 산. 빈이 무원인데 뭔데? 빈이 무원이 뭐야? 가난하지만 원망하지 않는 거. 내 삶이 제재고. 자, 자인을 벗삼아. 여기 이게 하나 없어졌네. 선이 없네. 자인을 벗삼아 뭐 한다고? 빈이 무원하는 선비들의 고절, 절규가 높은 그런 삶과 현실의 부조화지. 현실은 어떻게, 이렇게 살고 싶은데 현실은 가난 때문에 그렇게 살기 힘든 거야. 그 누앙은 누추한 글이란 뜻이지. 누앙에 묻혀 안빈낙도하며 뭐 하겠다는 거야? 충료, 하형제, 하형제는 우예, 신붕호, 신이 을 나누는 삶을 추구하고. 특징은요, 자, 임진왜란 후에, 임진왜란 때 5년을 갔다가 전쟁에 참여했다지, 그지? 임진왜란 이후에 당면한 작가의 현실이 잘 나타나 있고, 어때요? 굉장히 가난해요. 사대부와 농민 양쪽에서도, 자, 소외되어 있는 괴로움을 절실하게 그렸다.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렸다는 거야. 자, 전체를 보면 처음에는요, 서사는 누구항이지, 기륭하복을 하늘에 맡기고 안빈일념하고 싶은데, 근데 먹고 사는 것이, 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러기가 힘들다. 그리고 자, 전쟁에 임하여 죽을 고비를 넘겼던 일을 회상하고, 전란 후 몸소 농사를 짓고 싶으나 뭐가 없어요. 소가 없어 고심하고. 농무는요, 농사진들 소야. 가뭄에 언덕 내리는 비를 보고 밭을 갈러 농소를 빌리러 갔는데, 빌리러 갔다가 소는 못 빌리고 수모만 당하고 오죠, 그지? 그리고 이제 오륙은요, 본사 오륙은 이런 게 이제 본사 나누는 게 조금이 다를 수 있어.
여기 있는 게 절대적인 게 아니고 그냥 학교에서 해주는 대로 해. 그리고 중요한 것도 아니고 매정한 세트를 한탄하고 밥갈기를 포기하고 밝은 달 맑은 바람을 벗어봐 임자 없는 자연 속에서 절로 늙기를 다짐하지 그지. 그리고 결산 중요 요거 한자 뭐야? 단사표음 한 그릇의 밥 한 바가지의 물. 자 이게 뭐야? 가난하지만 원망하지 않는 거. 비니 무원하고 뭐 하겠다는 거야? 충효하고 형제간에 화목하게 하형제하고 친구와 간에 의리지키는 거. 신붕우를 중히 여기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면서 끝을 냅니다. 자 예, 이제 이해와 감상한 볼게. 강예군 3년. 자 강예군 3년에 방일로가 51세 되던 해에 관직을 사임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생활하던 중 하음 이득형이 찾아와. 자 하음 이런 옷인가 하음 아니? 그 하음이야. 이득형이 찾아와 노왕 생활의 어려움을 묻자 이에 대한 답으로 지은 가사야. 매듭보 사음보지. 사음보를 한 행으로 볼 때 77행이래요. 약 77행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가난한 생활로 인한 추위와 배고픔의 어려움을 그리고 이웃집 농물을 얻으러 갔다가 수모만 당하고 돌아와 세상 일에 대한 체념적 심혜를 얻기도 하지만 그래도 뭐 하겠다고 그때 보면 자연을 벗어봐서 비니 무원하고 충묘하고 형제 간의 우애 지키고 친구 간의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탈속 세상과 떨어진 자연 속에서의 삶을 심정을 노래하고 있다. 즉 자신이 겪고 있는 궁핍하고 누추한 현실과 선비 안빈 낙도한 삶 사이에서 사이에서 갈등이 솔직하게 표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작품은 일상생활의 언어를 폭넓게 사용하여 그렇지만 한자도 엄청 많다, 그지? 현실을 굉장히 생동감과 구체성을 대하체도 막 나오고 그래, 대하도 나오고 그러지, 그지? 획득한 점이 돋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장부 유학자야. 유학자의 어려운 처지를 직시하고 현실 생활의 빈궁함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그리고 조선 전기가 가사가 보여주던 조선 전기는 대체 어떻게 하고 자연을 감상하는 것, 자연을 완성하는 것, 완성의 세계와는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이 작품은 조선 전기와 후기 가사의 그 가운데 있는 그 두 가지 특징이 다 나타나는 가도기적 작품이라는 의의를 지니고 있다. 자. 노왕사의 문학적 특징 보자. 사대부로서의 지위가 보장되어 있지 않고 농민으로 살아가는 데 만족할 수 있는 여건도 갖추지 못하며 양쪽에서 다 소외받아요. 사대부도 아니고 농민도 아니야. 양쪽에서 소외되어 있는 괴로움을 절실하게 노래하고 있고요. 정철에 이르러 절정을 이루던 미화된 표현, 아주 아름답게 표현하던 그것을 탈피했어요. 그래서 현실을 굉장히 실감나게 표현해주고 있고요. 표현하는 일상생활의 언어를 대폭 받아들여 사대부 가사의 한계를 탈피하고 있어. 왜? 굉장히 관념적인 게 아니고 현실적인 거, 생생하기 때문에. 한계를 탈피하고 조선 후기 가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선구적 역할을 하였다. 자연의 은이라면서 현실 생활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그것을 사실적으로 묘사했다는 점에서 자연 속에 숨어 살며 강호가도를 노래한 전기 가사와는 다른 점 현실적인 어려움을 그대로 드러냈고 그걸 사실적으로 묘사했다는 것. 그게 이제 조선 전기 가사와 다르다. 조선 후기 사대부 가사에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에 대한 언급이 사대부 가사에는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데 노계의 작품만 박일로의 작품
자, 전란 후의 현실. 현실이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다. 자, 여기까지가 본문 이해고요. 문제 진짜 많지, 그지? 문제 보자, 풀자, 수고했습니다.